뭐지? 진명여자 고등학교 군인 조롱 이민 편지 논란. 그래서 보니까 이제 내용을 이렇게 썼는데, 이거보다 웃기는 게 조희연이하고 정교조인데, 조희연이가 뭐라고 썼냐면, 지금 진행되는 사안 조사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뭔 소린지? 학생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에 대한 괴롭힘을 멈춰달래요. 이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이 조롱 이문편지 쓴 학생을 괴롭히지 말라는 얘기, 그 문제 삼는 게 괴롭힌다는 건가? 얘를 괴롭히지 말라는 얘긴가? 뭔 소리예요? 그리고 정교조는 또 어디였지? 정교조가 어디였었지? 정교조 반응이 어디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기집 애들도 군대를 보내야 된다니까. 그리고 군대는 한 3년으로 해가지고 그 빡세게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좀 힘을 빼야 돼. 아우, 입만 살았어. 그러니까 이문편지를, 아, 정교조. 정교조는 본건에 대하여 봉사활동 빌미로 한 강압적 이문편지를 쓰게 강압적 이민편지 쓰기 중단하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대요. 이거 미친 것들 같은데? 그게 왜 강압이야? 그리고 여기 보면 그 봉사활동 점수를 주잖아요. 그러면 지가 신청을 해서 썼잖아. 근데 왜 강압이냐고. 지가 신청 안 했으면 안 하면 되잖아. 뭐 봉사활동 점수는 받고 싶고 쓰기는 싫고 그러는 거야? 점수는 탐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군인한테 이민편지 보내는 게 껄끄럽다 이거잖아. 지금 정교조나 저기나. 그리고 나도 솔직히 그 이제 밥차 봉사에 봉사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고 보면 학생들이 이제 봉사 점수를 하는데 부모가 같이 와갖고 학생들은 쳐놀고 일을 안 하고 부모만 해. 그리고는 저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그 젊은 애들은 왜 왔어? 그러면 이렇게 여기 얘기해보고 딱 옆에 갖고 저기 예전에 어떤 남자애 내가 옆에 앉혀놓고 야무지게 시켜 먹었어. 그리고 부모가 옆에서 뭘 애들이 깨닥거리면 그걸 그 뭐지? 못한다고 티르고 너 저기가 있어. 그리고 지가 한다니까? 근데 아니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차분차분하게 하도록 가르쳐야지. 그리고 지가 머리를 쓰게 내비둬야지. 아, 요거는 요렇게 하는가, 저건 저렇게 하는 거나. 그걸 저기 스스로 터득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는 지가 다 하고 애를 저기를 하는 거야.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정교조도 그렇고 조희연이 그도 학생을 괴롭힘을 멈추라고 미친놈 같아 이거. 이것들 이 좌파들이 좀 웃기는 것 같아. 네, 그리고 정교조 성명도 너무 웃겨. 결국은 정교조는 봉사활동을 빌미로 한 강압적 이민편지 쓰기는 중단. 그러니까는 군인에게 이민편지 쓰는 게 기분 나쁘다 이건가 보다. 완전 재수 없는 것들이네. 그리고 나또또뭐 이민편지 일제의 잔재인가? 그렇게 했네. 옛날에 우리 때는, 우리 20대 때는 군인이 30개월인가 36개월인가 그랬어. 그래서 제대를 하고 오면 사람이 딱 달라졌어. 그러니까 되게 멋있고 늠름하게, 늠름하더라고. 그리고 약간 그 믿음을 주더라고, 신뢰감을. 물론 내가 군대 그 이제 제대한 사람을 한 사람밖에 못 봤어요. 근데 그 보면 이제 그때 융감동에 살 때였는데 거기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그 군대 제대하고 가니까 딱 충성 뭘그 하면서 뭘 제대했습니다. 그리고 막그 아니 씩씩하게 뭐 하는데 되게 멋있었어요. 지금 우리 조카들 군대 갔다 왔는데 군대 갔다 온 티도 안 나요. 그 저기서 뭐 군대에서 뭘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이제 비인격적으로 훈련을 하게 하는 건 아닌데 내가 군대를 왔고 했으면 군대에서 필요한 훈련은 내가 받아야 된다는 그 해갖고 스스로 이 저게 해야지. 근데 억지로 갔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어쨌든 아니 나라는 지켜야 되잖아요.
나는 솔직히 그 통일 국가도 아닌데 모병제는 반대거든. 징병제로 하되 여자애들도 군대를 가야 돼. 그래서 가서 그 주둥아리 좀 저기 그 저기 좀그 저기 순환시켜 와야 돼요. 그 사춘기에 저기 그냥 그리고 아무튼 그 교육도 그 고등학교 때까지는 기본 교육인데 너무 저게 진짜 우리나라는 항상 뭐든지 다 거꾸로 가더라고. 진짜 공부는 대학 가서 해야 돼요. 성인이고 이해력이 있잖아. 어린애들이 뭐 그러는데 그러니까 암기식 교육만 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거기다가 대학 가서는 그 공부를 안 하는데 또그 뭔가 이상한 쪽으로 그 발달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위아래가 없어져. 아주 싸가지가 없어. 아주 폐륜을 교육시키는 것 같아. 폐륜 국가가 됐어. 내가 볼 때는 그 대학 교육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아니 그 조희연이 이 사람도 웃기는 사람이네. 나는 이 좌파들이 이런 생각인지 몰랐네. 좀 웃기는 것 같아. 끝.